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북한이 동맹국인 러시아의 방산업체까지 해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북한 사이버 공격에 뚫린 곳이 극초음속 미사일 전문업체라 더욱 섬뜩한 사건입니다. 7일 로이터통신은 북한 정부와 연계된 해커 집단인 스카크로프트와 라자로스가 최소 5개월 동안 러시아 방산기업 NPO 마시노스트로예니아의 방화벽을 뚫고 해킹을 했다고 보도했는데요. 모스크바 외곽의 로이토프에 위치한 NPO 마시의 로켓 설계부서 시스템에 백도어를 은밀히 설치한 사실이 발견된 겁니다. 로이터는 어떤 데이터가 유출됐고 열람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 침입 이후 수개월 동안 북한 정권은 금지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여러 진전을 발표했지만 이것이 해킹과 관련이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가 입수한 NPO 마시 내부 자료에 따르면 북한 해커 집단의 시도는 2021년 말 시작됐습니다. NPO 마시는 지난해 5월에야 해킹을 당해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해 급히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944년 설립된 NPO 마시는 극초음속 미사일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전문 방산기업입니다. 2019년 공개된 극초음속 미사일 치르콘을 제작했고 초음속 순항미사일 P-800 오닉스도 NPO 마시의 대표 미사일입니다. 또 냉전 시대에는 소련의 위성을 제조하기도 했습니다. 미사일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 개발에 착수한 이후 북한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세 가지 분야인 극초음속 미사일, 위성기술, 차세대 탄도무기의 주요 개발업체로 알려진 NPO 마시가 표적이 된 것이기 때문에 사안이 중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독일 ST 애널리틱스의 전문가 마르쿠스 슐러 박사는 북한 해커들이 치르콘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다고 해서 곧바로 이러한 미사일을 개발할 능력을 갖출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슐러 박사는 그러나 NPO 마시의 위상을 고려할 때 이 회사가 해커들의 매력적인 표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액체 연료를 용기에 밀봉해 싣는 기술이 해커들의 주요 타깃이라고 꼽았습니다. 실제로 NPO 마시는 공장에서 연료를 주입하고 봉인하는 연료 엠프라 기술이 적용된 ICBM SS-19를 생산합니다. 엠프라 기술을 사용하면 발사대에서 연료를 주입할 필요가 없어 신속하게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죠. 북한은 툭하면 미사일을 쏴대며 국제사회에 엄포를 놓고 있는데요. 더 위력적인 미사일을 만들기 위해 동맹국 기술까지 몰래 탈취하는 소행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월드디펜스였습니다.